안녕하세요, 맘믹입니다. 오늘은 요청 게임 미녀 삼국 한번 해볼게요. 소리가 안 나지? 일단 캐릭터를 생성하려는데 제가 여성 캐릭터로 시작하나 봐요, 맘믹. 어디 보자, 누가 좋냐? 아, 다 약간 롤이 아니고요. 그나마 제일 나이가 많아 보이는 사람 선택하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퀘스트 완료 시 풍성한 보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아무 소리가 안 나네? 뭐지? 왜 이렇게 소리가 안 나지? 이거 뭐 내가 공격하는 거 아니고 그냥 방치하는 건가 봐요. 그래픽은 딴건잘 모르겠고 바스트 모프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군요. 얼굴은 완전 완전 아무 감흥이 없는데 캐릭터에 왜 소리가 안 나? 이게 자동이 아니라 뭐 하라는 하니 저기요. 이거 소리도 안 나고 뭐 하자는 거요? 설정 뭐지? 폼 전투 설정 어딨어? 설정 왜 소리가 안 나는 것이야? 뭐 하여튼 내비두면 알아서 싸우고 뭐 레벨 올리고 올라가고 그러면은 뭐 그렇게 하는 건가 봐요. 캐릭터 모집하고 뭐 그런 거 같은데 소리가 안 나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네. 소리 왜안 나지? 딴 게임은 소리 잘 나더만. 우편 랭킹, VIP 상점 통계, 채팅은 채팅일 테고, 24레벨 오픈된다고 해요. 이벤트 같은 게 있고, 아, 갑갑하다. 소리가 안 나서 엄청 갑갑하다. 이러면 게임의 하이가 싫어지죠. 이거 잠깐만 종료했다가 다시 해볼게요. 아, 다 죽여.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녹스랑 뭐잘안 어울리나 보죠? 구글 계정으로 시작해야지. 구글 계정으로 했으니까 아까도 계정을 또 만들 순 없잖아. 시작하자마자 문제가 많다. 소리가 여전히 안 난다. 한번 껐다 켜볼게요. 이런 쓰레기 같은. 뭐, 게임이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냥 녹스랑 그냥 설정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핸드폰에선 잘 되는데, 녹스에서만 안될수 있지. 근데 그러면 재미가 없다, 문제는. 소리가 나야지. 딴 데서, 블러스택으로도 설치할 수 있긴 한데, 일단 해보고. 왜냐면 여기다가 그냥 다 요청 게임을 여기다 다 깔고 싶어서 하나를 새로 버추얼 머신을 만든 상태이기 때문에 딴데 여기저기 막 깔고 싶지 않거든요. 여전히 소리가 안 나네. 게임에 소리가 없나 원래? 이번엔 클릭 하는데 반응도 0. 게임에 원래 소리가 없을 것 같지 않은데 이런 데는 성우 더빙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런 게임 누가 하겠어요, 그쵸? 뭐 여전히 소리 없는 느낌인데? 그렇구나. 간단하게 한 15초 좀 그렇고 한 3분만 게임 해보면 되겠네요. 소리가 안 나는데 뭐 어떡하라고. 여기가 설정인가? 볼륨 온. 이제 소리가 나나? 안 나. 난다. 아니, 왜 디폴트가 볼륨이 오프야? 자, 마초랍니다. 전투. 뭐 계속 퀘스트 해가지고 뭐 계속 하래. 하면 돼, 그냥. 나는 손책이었어, 얘가? 손책이 사성이네요. 마초가 삼성이라고? 뭐 그럴 수 있죠. 삼국지에 뭐 엄청난 조예가 깊진 않지만 그래도 삼국지를 한세번 정도는 읽어봤거든요. 뭐 손책 훌륭하지. 하긴 마초 뭐한 일은 별로 없죠. 실제 역사에선 어쩔지 몰라도 삼국지 연의에선 별로 할일 없죠. 아 이제 소리가 나오네. 괜히 껐다 켰다 생쇼를 했네 그냥. 뭐 하는지 모르는데 그냥 클릭하니까 계속 클릭하고 있어 그냥. 한심하다 내가 봐도.
그래서 양아치들이랑 싸우는 미녀 삼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얼굴이 미녀가 아니야. 바스트 무프에 모든 힘을 다 줬어. 뭐 이런 수수하게 생긴 이런 캐릭터 좋아할 수 있죠. 네, 저도 뭐 싫어하진 않는데. 여몽. 투사 3명 출전. 이것도 랜덤이 아니라 그냥 막 원래 나오기로 한 놈들 나오는 거 아니야? 소리가 너무 크네 갑자기? 지금 봤더니? 하여튼 여몽은 왜 메이드복을 입고 있나? 그런 이미지인가? 뭐? 게임사에서 해석하기 나름이죠. 보스모드로 들어가야지 이게 깨지고 계속 진행되고 뭐 내비두면은 그냥 잠몹 잡으면서 아 이게 왜 소리가 기본적으로 오프되어 있는지 알았다. 이게 방치형이니까 켜놓고 시끄럽잖아. 그래서 소리를 오프해주는 아주 친절한 시스템인데 이게 뭐하자는 플레이요? 나 지금 뭐하는지 전혀 안 읽고 클릭하라는 데만 클릭하고 있거든요? 아이씨, 바스트 모프 심하잖아. 이거는 약간 비호감인데? 하여튼 누구를 타겟으로 한 건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비호감이군요? 뭐 어떡하라고? 레벨 7 만들라고? 이제 내가 알아서 해야 돼? 페이지 8장 클리어.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는 게임인가봐요. 뭐 물론 좋은 캐릭터 있고 좋은 스킬 있고 어쩌면은 무슨 조합도 있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전혀 관심이 안 가는 던전도 들어가고 있을 수 있고 뭐 그런데 전혀 관심이 안 가는 그런 게임이군요. 전체적으로 관심이 안 가, 게임에. 신기하게 관심이 안 가는군요. 아니, 뭘 하는 건지 내가 뭘 한다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그냥. 나 어떻게 된 거야? 나 이리로 빠져나오면 어떻게. 여기가 홈이구나. 처음 와봤다. 뭐, 투사 어떡하라고. 여기 뭐가 빨간 게 있다. 이거 어떡하라고. 아 모르겠다 다 일괄해. 돈이 없네. 레벨이 막 미친듯이 올랐어. 이래도 되는거야? 누구 레벨 올리라는거야? 장비 강화? 강화했잖아 다. 레벨이 32이나 됐는데? 다 했잖아. 뭘 더 바라는거야? 뭔가 인터페이스가 개판이라가지고 뭐하라고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빨간불이 들어있는데 뭐 어디 뭐 어떡하라고 얘? 너 아니야? 몰라 그냥 다 일괄 강화해. 레벨업은 뭐 어떡하라고. 아, 얘 레벨업을 시켜주라고? 됐냐? 마음에 들어? 돌파는 뭐야? 돌파 성공. 뭔지 모르겠고 레벨업에 자꾸 불이 들어. 아 여기 얘 때문에 그런가? 레벨 11 정도 찍어줬고 돈이 되게 많네요. 돌파 성공했고 뭐 이게 레벨업 할 수 있는 돈이 남아있으면 계속 여기 이런 거 불 들어와 있는 건가? 나 불 들어와 있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기분이 나쁘잖아. 이벤트 출석 이벤트 있고 접속 선물 자, 수령하죠. 빨간 불 들어온 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쵸? VIP 혜택 뭐 나 VIP 아니거든? 나 VIP인가 봐. 출석 뭐 받았잖아. 아 클릭해야 받을 수 있어? 귀찮겠어. 아 완료했고 뭔지 몰라도 또 완료했고 뭐 완료했고 레벨 엄청 올렸으니까 금방 때려잡을 수 있겠죠? 모집을 할 수 있대. 모집을 하자. 아, 하여튼 모집 다 했고요.
아이템 레벨 못 도전하면은 보스가 나오는데 뭐 그렇다고 하고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키워놓은 건가 봐요. 근데 뭐 별로 캐릭터 애착이 안 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삼국지 모해화인데 전혀 모해하지가 않아요. 애매모호해. 아 그리고 이벤트는 또 뭐 빨간불이 들어오니까 되게 기분이 나쁜데 이거 없앨 수가 없네. 저 빨간 점점 없애주세요. 이건 뭐 뭐 수령해야 되는 거 있어? 없잖아. 룰렛은 뭐야? 상시 룰렛 VIP 나오면서 추천 100. 그 뭐 쓰면 되는 거야 그냥? 써 그냥 뭔지 몰라도. 주사 10개 뭐야? 어디다 쓰는 거야? 아 VIP 뭐야? 나 VIP 아니라니까? 무조건 VIP라고 부르나봐요. 아, 충전 횟수에 따라 VIP 등급이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인가 합니다. 아 이거 도전 횟수가 남아있어가지고 빨간불이 들어와있는 거구나. 투사는 뭐 아, 되게 많다고. 아 이게 조각이 이렇게 많아야지 주는 거구나. 제갈량 제갈량이 왜 이렇게 생겼어. 어쨌든 전투력 125 삼성 삼성 사성 조각이 누군데 하우연이야? 아 조각이 아니라 조각이 이름이 아니죠. 멍청놈네. 하우연 하우연이 사성이고 제갈량이 삼성이고 뭐 같은 캐릭이라도 그게 있겠죠. 돌파는 뭘까 자꾸. 뭘 자꾸 돌파하라는 거야. 뭘 돌파하는 건데 도대체. 아이템이 있으면 돌파를 할 수 있는. 아 그것도 공용 아이템이라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제일 센 놈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쵸? 내가 돌파 방금 했잖아. 뭐 계속 하고 있는데 연등은 뭐야. 그냥 돈 주는 거였고 계속 하고 있는데 뭔 짓한지 제가 잘 뭔 짓한지 잘 모르겠어. 아이고 광고 왜 봤어. 미안해 미안. 나 안 볼래. 광고를 보기 싫을 정도로 별로 게임에 애착이 안 간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하라니까 계속 하고 있는데 하라니까 계속 하고 있는데 전투였죠 아까 거기가. 딱히 무슨 감흥이 없다. 이제 자동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이제 뭐 해야 돼? 스테이지 소탕 획득 하면은 뭐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해요. 이제 끝이야 이제? 이것이 끝인가? 그냥 이거 계속 수령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것인가? 계속 이거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인가? 마속 합성. 마속을 왜 합성해야 돼? 읍천 마속해야 되는 거 아니야? 투사 4명 출전. 하여튼 그렇고 그렇네요. 그냥 이 게임은 무슨 매력이 있는 걸까요? 사실 뭐 방치형 RPG 매력이라는 게 캐릭터의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캐릭터에 뭐가 다른지 전혀 모르겠고요. 아이 진짜 이거 왜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뭐가 어떻게 하면 강해지는지 알았는데 왜 강해져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사실 강해지고 싶지가 않아. 너 왜 맨날 너만 돌파하니? 응? 강해지고 싶지가 않아요. 그게 문제야. 총 투사 40레벨 도달. 얘가 제일 센 애겠지? 20레벨씩 찍어줄까요 이제? 자 오케이. 돈이 엄청 많으니까 35만원이 생겼어. 완료. 연등이 돈 많이 주나 이제?
클릭했더니 팀 전투력 3000. 전투력은 뭐 레벨로 올리고 아이템을 올리고 뭐 그러는 거겠죠? 일괄 장식, 일괄 강화. 귀찮다 이 말이야. 아, 돌파해 주시고 또 돌파. 아이템 수량 부족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손책이 지금 주인공이죠. 제가 고른 애가 손책인 거죠. 너는 아 여기 일괄 장식 장착 일괄 강화 매우 귀찮다 이 말이죠. 장비 강화 왜 아직 할 게 또 남았어? 도망 레벨이 60이가 됐네. 너 돌파할 수 있니? 뭐 돌파해라 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이템 수량이 없고 그 사이에도 뒤에서 뭔가 깨고 있고요. 30만이 있는데 28만. 레벨 30에 맞춰줄까요? 내 전투력은 어떻게 할 수 있어? 여기서 되게 조금씩 올라가는구나. 4400에서 10씩 올라가네? 쓰레기네? 뭐 하여튼 일괄 정착 일괄 강화 개쓰리 같은 짓을 여러 번 했지만 전투력이 별로 오르지 않는다. 안정 패키지 2,000원이라고 해요. 2,000원! 하여튼 뭐 도전하라고 하고 그래서 던전에서 아마 아이템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거를 장착하고 강화시키고 뭐 가챠 긁어가지고 캐릭터 조각 모으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는 것 같아요. 하여튼 소탕을 좀 해볼까요? 아닌가? 그 도전 횟수를 너무 많이 써버리면 안되나? 아니잖아 상관없잖아. 뭐 들어가는 거 있나? 도전 횟수만 없어지는 거지 지금. 근데 뭐 미리 하지 말고 하라는 거 합시다. 하라는 거 해. 하라는 거. 경기장 1회 도전. 전투 스킵도 있네. 쟤는 나보다 한 명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길 리가 없잖아. 아닌가? 아이템 빨로 이기나? 쟤는 아이템을 안 찾나? 아니면 모양만 똑같고 사실은 내가 그냥 더 센 애들인 걸까요? 아, 뭐 이상한 점수를 얻었고 순위 보상도 수령해주시고 주요 조각을 얻었네요. 하여튼 그야말로 삼국지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 모으는 게임인데 캐릭터의 특징을 좀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를 얻고 싶다 뭐 이런 느낌 전혀 없거든요? 이건 뭐야? 무슨 매력은 뭐야? 내가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 친구들아. 게임 이따구로 만들래요? 아니 손가락 이 게임 주인공은 이 손가락 아이콘인 것 같아. 이 미켜마우스 장갑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게 게임의 주인공이야. 그것만 따라가면 되죠. 소교 합소. 소교가 어딨는데. 주유. 아 소교 합소. 소교가 엄청 큰데? 대교인데? 아니고요. 얘네도 올리면은 전투력 올라가나? 전혀 안 올라가네요. 돌파가 뭐야? 뭐 다 그냥 레벨업이랑 다른 건가? 뭐 이해가 안 되네. 잠깐 네가 장착하면 어떡하니? 싸우지도 않을 놈인데 모르겠다. 출전한 놈이 누가 더 좋은 놈인지 뭐 알 수가 있어야 말이지. 몰라. 일괄 장착하고 일괄 강화하고 좋은 아이템은 딴 놈이 가져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합시다. 전투력 상승은 다시 도전하. 드디어 악해적 드디어 못 깨는 판에 와버렸어. 레벨업 하면 되는 거잖아. 돈도 22만? 뭐 엄청 많진 않네요.
누가 더 좋은지 그걸 이제 내가 배치를 해가지고 뭐 해야 되는데 뭐 여지껏 얻은 게임 정보를 가지고는 누가 좋은지 알 수가 없어.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지. 얼굴 보고 뽑을 순 없잖아. 뭐 얼굴 보고 뽑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긴 한데. 돌파는 무엇이야? 자, 또 완료했고, 숫자 5명 출전. 진영은 뭐야? 추천 유치 전위, 후위. 마초 추천 위치가 후위 실화냐? 그렇다고 하고요. 추천 편성은 뭐야? 마이템 수령이 있으니까 수령 받고, 그리고 마속, 소교 이런 애들 전투력 엄청. 주유는 레벨이 얼마 되지 않는데 전투력 엄청 높네? 얘가 좋은 애인가 보다. 그럼 왕창 올려봤자 뭐별큰 감흥 없고요. 출전했으니까 다 30일은 맞춰줘야겠죠? 각성은 먹고. 너는 왜 각성이 되니? 각성돼서 그냥 삼성인데? 뭐야, 낚인가? 계속 삼성인데? 뭐가 각성된 거야, 도대체? 출전 완료. 스테이지 25 클리어. 당비 던전 한번 소탕. 장비 던전이 삼국지의 그 장비가 아니라 전투 장비를 말하는 그 장비였구나. 헷갈리겠으리. 저기 얼굴 있는 애가 장비인 줄 알았네. 7회탑 1층 클리어. 7회탑은 먹고. 어딘지 몰랐는데 하여튼 왔어. 보상 수령. 초급 정련석. 뭐 하라는 대로 계속 하고 있는데 머리에 이 머리에 게임 정보가 전혀 안 들어오고 있어요. 게임 잘 튜토리얼 잘못 만들었어. 이 게임의 재미가 뭐야, 그래서. 원하는 게 뭐냐고. 뭐, 이해가 안 된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자. 이해를 왜 해야 되죠, 게임을? 하여튼, 그 미키머스 손가락 따라서 클릭클릭만 하면 되는 거 아냐? 돈 있으면 레벨업하고. 아니, 뭔가 이런 강화하고 뭐 이런 재미는 뭔가 알아가는 재미가 일본 기본적으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효율을 찾는 재미 이런 게 있잖아. 아, 이걸 강화하면 더 좋구나. 어디서 더 좋구나. 이렇게 해야지 뭐 계획 세우는 재미 알고 나서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뭐 전혀 없어요. 뭐야? 뭐 하라고? 경기장 이래도 좀또 하라고? 왜? 왜? 왜 도전을 해야 되는 거야? 얘는 왜 이렇게 약해? 하라니까 하는 거지 뭐. 돈 받으려고 하는 거지 뭐. 스테이지 35 클리어? 아직 클리어 못했구나. 그럼 보스를 잡아야지 클리어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뭐를 할수 있는 거야?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드디어 튜토리얼이 끝난 것인가? 스테이지 31이네. 월 카드, 연 카드는 뭐지? 아, 이게 정액제구나. 정액제였어. 소탕은 뭐야? 모르겠고. 하여튼 돈 쓰는 것 같고요. 지금 홈에서 실험의 탑. 이거 아까 했었잖아. 뭐 주는 거지? 아, 정련석 준다고? 하여튼 올라가가지고 무기 강화할 때 쓰는 곳이고. 던전은
장비, 좋은 장비 얻을 수 있는 뭐 그런 곳이군요. 일단 소탕하면 되는 거 아니야, 무조건. 아니야, 나중에 또 무슨 있을지 모르니까 내비두고 투사해서, 아, 전투로 내비둔 다음에 투사로 가야지 방치가 되는 중이죠. 그냥 레벨 올리면 막 되는 거 아니야? 어, 더럽게 비싸네? 돌파하면 뭐가 되는데? 달라지는 거 없는데? 특기 활성화, 특성 3, 특기 공격 플러스 300. 뭐 좀 많이 올랐네요, 돌파를 성공해서. 레벨이 부족, 아, 레벨 올리고 돌파하고, 레벨 올리고 돌파하고, 뭐 그런 식인가 봐요. 정면은, 뭐, 정면하지 못하. 조금씩 오르는군요, 아주. 눈꽃만큼. 그리고, 정면 필요 없고, 레벨을 올리고, 레벨을 올리면, 팀 레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다 올리면 되네? 그쵸? 만렙을 찍게 되겠네. 골드가 부족하게 되겠네. 만렙을 찍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군요. 돈 다 썼다. 신난다. 보스를 잡자, 이 말이지. 보스 안 잡고 뭐 하고 있냐, 얘들. 얘들 왕창 올렸고, 뭐 한, 스테이지 35쯤 가면은 이제 모든 튜토리얼이 완성? 뭐 하는 건지 대충 알았다, 이 말이죠. 이건 뭐지? 스테이지 소공산 획득 시 4시간 동안 수익이 영구 증가한다. 아, 몰라, 사. 매력은 뭐야? 매력이 뭐냐고, 그래서. 좋아, 이거 없네. 통계는 먹고, 보상 클릭. 보상이 왜 여기저기 숨겨져 있어? 마치 조각 많으면은 뭐 삼성에서 4성을 업그레이드 되고 뭐 이런 거 있겠죠? 뭐 그런 거지. 뭐 되게 게임이 상당히 평이하군요? 3공시 한번 사용. 1분간 수익 연구 증가. 뭐지? 아, 어차피 다 써, 그냥 귀찮아. 자꾸 이벤트에서 뭐가 뜨는데 어디 떴는지. 뭐, 아, 여기 있었구나. 그래, 뭐 어디 숨겨져 있을 줄 알았어. 그래, 돈이 이렇게 많았는데 왜 레벨을 못 올린다는 거야? 돈이 미친 듯이 들어오는구만. 초반에 게임에 돈이 더 부족할 리가 없어요. 요즘 게임들은 다 그런 식이야. 이벤트 아직도 뭐 남아있니? 없는데? 뭐지? 야, 빨간불 들어오지 마. 나 빨간불 싫어해 아주. 이제 레벨을 막 올리면 되겠죠? 레벨 64까지 막 한 번에 다 올려서 돈 다 써버렸네? 나이스? 어? 진급은 뭐야? 나 진급시켜줄게. 싸다. 진급이랑 돌파랑 뭐가 다른 걸까요? 신경 쓰지 맙시다. 각성도 하네? 너는 각성 많이 해라. 아, 조각이 있어가지고 각성이 되는구나, 얘는. 그쵸? 아까 조각 같은 거 받았잖아. 백날 각성해봤자 그냥 계속 삼성이다. 성공했대는데 뭐가 성공했대는지 모르겠네. 돈 없어요. 돈 없다고 하고. 아니, 보스를 잡으라고 여기서 이러고 있니? 자동으로 보스. 아, 이거 자동 눌러야 되는. 자동으로 잡는구나. 그렇구나. 그렇군. 하여튼 쏠쏠하게 30분 정도 했는데 상당히 의미 없는 느낌이 확 하고 드는군요. 아주 현타가 아주 되게 빨리 오는 게임이네. 이게 뭐하는 짓이지? 캐릭터에 엄청난 공을 들여가지고 캐릭터를 보고만 있어도 입이 째져지는 뭐 이런 느낌 전혀 없고요. 요 캐릭터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럼 여기 들어가서 봐야 되는 건데, 요 카드 요걸 봐야 되는 건데, 뭐 그냥 그런데? 취향인 분은 재밌게 하실 수 있겠죠. 마스트 모프밖에 기억나는 게 없네.
35스테이지 클리어하고 막힌다 싶으면은 대충 정리하도록 하죠. 어떤 게임인지 다 알았다. 아이템 모아가지고 모으고 강화하고 카드 까고 뭐 그러는 거잖아요, 그쵸? 골드 던전은 돈 주는 던전이구나. 그럼 다 알아버려. 더럽게 쓰네. 더럽게 쓰네. 초급도 못 깨겠네. 아닌가? 초급은 깨나? 돈이 없어가지고 레벨업을 못하는 관계상 강해지기가 힘들다. 돈 벌려면 방치를 오래 해야겠죠. 딴 거 있나? 그런 거지 뭐. 되게 평이한 게임이고 캐릭터성에 뭔가 중요한 그런 게 있는데 캐릭터가 뭐 딱히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런 느낌입니다. 10층까지 올라가라고? 귀찮아 죽겠는데. 한 방이네. 얘는 뭐 주인공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거야? 아닌데 전투력 8,500, 내 전투력 그냥 숫자 가지고 하는 거네? 세상에나. 세상에나. 상당히 의미 없군요. 아, 무슨 캐릭터가 필요하고 무슨 공략하는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아, 전투 스킬 귀찮아. 이거 또 뭐 있는 분만 가능한 기능이었구만. 야, 이씨, 게임 보는 게 콘텐츠인데 게임 안 보게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뭔가 되게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야, 10층 클리어했다 이놈 새끼들아. 자, 3단 강화했다. 전투력 어디서 볼 수 있어? 1400, 1900, 2800, 1300, 600에 왜 이렇게 약해? 소교가 훨씬 세네? 그러면은 이거 어디서 진영 바꾸더라? 진영을 어디서 바꾸는지 모르겠어. 진영을 어디서 바꾸는지 모르겠어. 마속이 어딨지? 네가 마속이냐? 얘 어떻게 빼지? 부장은 뭐야? 생명으로 분노 회복을 뭐 어떡하라고? 추천 소교. 그럼 제가 부장이 됐으면은 얘는 추전 못하는 거야? 모르겠다. 모르겠어. 자꾸 소탕하라고 그러고 말이야. 그냥 돈 버는 거죠? 그래, 보상받은 돈으로 레벨업하고 20층까지 올라가래. 아, 귀찮네, 씨. 여기를 클릭하고 있는 게 가장 확실하구만. 그래야지 상자를 열잖아, 그쵸? 아, 엄청난 노하우를 깨달아 버렸어. 는 개뿔. 이거 클릭해 줘야겠습니까? 이거 그냥 저절로 올라가면 안 되나요? 귀찮군요. 20층까지 빨리 올라갑시다. 아니, 전투력 숫자 가지고 싸우는 이게 뭐야? 이게 뭐? 네. 참아야 하느니 화내면 안 되죠 게임하다가. 아, 게임은 근데 왜 화딱지가 나지 진짜 게임하다가? 되게 진짜 의미 없다. 세상 이렇게 의미 없을 수가 있나요? 이렇게 있는 애가 뭔가 멀리서 전체 공격을 해야 되니까 얘가 제일 센 것 같은 그런 느낌적 느낌? 야, 다 했어. 씨, 20층까지 올라가는데 귀찮아 죽겠네. 계속 정년에 관련된 게 있어. 10까지 찍어버렸고요, 귀찮으니까.
내가 더럽게 약하다는 거지, 마속이. 진급 가능하면 진급을 하란 말이지. 진급을, 뭐를 쓰길래 진급을, 아, 여기 뭐 이런 아이템을 쓰는구나. 진급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네. 귀찮으니까 뭐 아무거나 아무나 하는 거죠. 지금 44스테이지인데 45스테이지 바로 깨겠죠? 어? 아직 클리어가 아니야? 하여튼 내가 훨씬 세 보이니까. 아니네, 시간이 더 빨리 줄어드네. 하나 죽고 나면 그 다음부터 왕창 죽지 않을까요? 뭘 다구리가 돼가지고. 누가 센지도 모르겠고, 누가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스킬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한정상자는 뭐야? 2000원짜리? 아까 그거? 첫 충전은 1000원 충전하면은 뭐 킥이 투사를 준다고 합니다. 얘가 조자룡이야? 3만원 주면 전의를 준다고. 뭐 그렇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돈 벌어가지고 레벨업하고 아이템하고 합성하고 뭐 삽질하고. 아니, 그건 변태 아니냐? 하여튼 뭐 그렇고 하는 뭐 그런 거군요. 30분까지 올라가라고? 야, 됐다 됐어. 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오랜만에 하다가 화딱지 나는 게임을 한번 해봤어요. 진짜 대충 만들었는데 캐릭터에다가 그럼 혼을 실어야 되는데 캐릭터에 혼이 안 느껴져. 영혼이 없어 이 게임은. 자,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